모든 게 노화, 고령, 그리고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아, 네.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박찬민 아나운서도 챙겨주세요. 저는 글루타치온을 먹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아까 그 우리 허태영 어머님 피부 보면은 진짜 왜 그 연세에 왜 이렇게 검은 검버섯 있으셔야 되는데 검버섯 하나 없이 깨끗하시고 머리숱도 아까 뒤쪽에 이 종소리 부분도 빼곡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몰랐어요, 저. 밑부분은 검은색 머리였어요. 네. 아마도 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이 비커를 한번 보시고요. 이 활성산소와 비슷한 이 요도를 넣은 비커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능력이 이게 풍부하다고 알려진 이 비타민C 있잖아요. 예.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이 글루타치온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먼저 오렌지 주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죠? 예.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글루타치온을 한번 용액에 넣어볼게요. 자, 어느 정도로 항산화력이 좋을까요? 네. 와, 벌써부터 색이 변하네요. 그렇네요. 바로 연해지는데요? 점점, 그쵸? 색이 변하는 게 보이네요. 네네네. 오, 진짜 확연하게 이제는 계속 옅어지고 있어요. 와. 와, 신기하다. 오. 진짜 변했어요. 진짜. 우와. 와. 맛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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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진짜 신기하다. 맑아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요, 진짜? 투명해진 게 보이죠? 네. 완전하게. 와. 완전히 지금 뭐, 완전 거의 맑은 물 가깝게 그러니까. 변했어요. 예, 예. 완전 옅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옅어졌다는 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있는 제거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항산화되는 거를 막는 어떤 열쇠라고나 할까?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면역력을 올리는데 글루타치온 주사를 쓰는 병원도 꽤 있거든요. 예. 그만큼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게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예. 네, 특히 이 NK세포라고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네. 이 NK세포는 아주 똑똑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이 암세포만 골라서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거든요. 예, 예. 건강한 성인에게 이 글루타치온을 2주간 섭취하자 이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림프구수가 60% 증가하고 이 면역세포인 이 NK세포는 400%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와.